자네가 더 강해지기 위해 수련을 하고 싶다던 자인가? 이미 강해 보이지만 원한다면 더 강하게 만들어주겠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모드는 정식 명칭 MyFit 모드이고요. 연말이 돼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하다보면 살이 찌죠. 그래서 오늘은 운동합시다. 혼자 운동하면은 솔직히 운동하기 좀 힘드니까 오늘은 무림 고수의 조언을 좀 듣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오,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런지 상자가 아주 이뻐졌어요. 좋아. 일단 운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했는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아이템이 새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게 MyFit이라는 아이템입니다. 조합법은 옆에 이렇게 있고요. 레드스톤, 철개, 에메랄드. 이 MyFit이라는 거를 꺼내서 껴볼게요. 요걸 낄 때는 이제 아이템 창에서 끼는 게 아니라 M키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MyFit 인벤토리가 다시 뜹니다. 요걸 여기 이렇게 끼시면 여기에 디스턴스 워크드, 점프, 몹킬드, 데미지 테이크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그동안 걸은 게 여기 다 뜨는데요. 벌써 350칸을 걸었죠. 점프 37번이나 했고 데미지가 3을 어디서 받은 거야? 그리고 미니츠 플레이드가 64분이나 이걸 켜놓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책들이 있는데 일단 무림 고수의 조언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짠! 자네가 더 강해지기 위해 수련을 하고 싶다던 자인가? 이미 강해 보이지만 원한다면 더 강하게 만들어주겠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혹독한 수련을 거쳐야 하니 잘 생각해야 할 것이. 만약 수련을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상자에 있는 책들을 읽어보게나. 그래요. 무림 고수가... 무림 고수 절대 비크민이 한 게 아닙니다. 이거 무림 고수의 목소리예요. 절대 비크민이 아닙니다. 자, 무림 고수의 조언을 들었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수련부터 해볼까요? 달리기라고 써있는데요. 보죠. 그동안 수련은 좀 했던 걸로 보이는데 3000m 정도는 쉽겠지. 3000m를 달리고 오면 신속 버프를 주지. 오, 3000m면은 이제 3000칸이죠. 마인크래프트에서 이 한 칸이 1m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근데 365칸을 이미 갔기 때문에 빨리 뛰죠. 호호. 학교 다닐 때 다 체력장 하지 않나요? 그거 할 때 진짜 운동장 와 네 바퀴 뛰었었나?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와. 400m 다섯 바퀴 정도 뛰었던 것 같다. 2000m 정도? 와, 진짜 힘든데. 다들 그런 추억 있으실 거예요. 중학교 때 운동장이 좀 넓었어가지고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자, 얼마나 뛰었나 이제 확인 좀 해보죠. 420? 점프하면 안 되겠다. 점프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아, 점프하면 안 돼. 아, 점프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한 바퀴를 뛰었는데 420. 아니, 이게 뭐요? 빨리 뛰어. 그치? 자, 빨리 뛰어. 몇 칸인가요? 아, 550칸. 제작자도 진짜 너무하지. 3000칸을 뛰라고? 자, 중간 집게. 오, 999야. 자, 한 칸. 1000칸입니다. 자, 3분의 1 했어요. 자, 여러분. 밤이 되도록 뛴 결과 2936입니다 여러분, 조금 남았어요. 자, 아침으로 다시 바꿔주고 뜁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제발 수련 다 해간다. 3000칸은 너무 힘들었어. 어? 3008! 3000칸이 넘는 순간 보이시나요? 오, 빨라졌어. 오, 짜란, 신속투 빠바바이. 오, 예! 오야! 3000칸이 넘어가는 순간 바로 신속버프가 걸려서요. 신속2가 됐죠. 빨라졌어요. 짱 좋아! 오, 예! 오, 예! 오, 예! 신속2! 오, 예! 지금 3121칸이나 뛰었어요. 와우! 굿!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수련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는 뭔가요? 오, 점프 뛰기? 한번 볼까요? 자, 달리기를 해서 다리를 더 강화시켰으니 이번엔 점핑 점핑이다. 점프 400번을 하면 점프 강화 버프를 주지. 네, 아, 점프 400번을 하면 점프 강화를 준다네요. 자, 점프 400번. 지금 제가 몇번 했죠? 자, 146번. 자, 400번 언제 하지? 자, 일단은 점핑점핑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점핑! 점핑! 자, 이렇게 하면 늘까요? 자, 늘었어. 자, 이거 400번 이러고 있어야 돼. 자, 400번. 언제 합니까?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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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이거 노가다야. 역시 운동은 진짜 힘든 것 같아. 아, 살 빠지나요? 이러면은? 살 확실히 빠지는 겁니까? 자, 아직도 187번이야. 아, 미칠 것 같아! 정지화면 아닙니다. 버퍼링 아니에요. 렉걸린 거 아닙니다. 398번이다. 자, 두 번만 더 뛸게요. 하나, 둘! 오! 400번 넘었어요. 자, 인벤토리를 열어보면, 점프 강화 2! 점프 강화 2! 오, 예! 오, 짱 높이 뛰어! 오! 역시, 수련을 한 결과, 짜라짜란. 자, 지금 다리 강화는 다 해가지고, 신속2, 점프강화2 얻었습니다. 이게 아마 신속이랑 점프강화 두개다 아마 3000번, 400번씩 더 하면 더 버프를 높은 걸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수련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힘! 다리는 어느 정도 강해졌구만. 그렇다면 이번엔 팔 근육을 강화시켜서 힘을 증폭시켜 보거라. 힘이 엄청 강하긴 하지만 200킬을 하면 힘 버프를 주겠다. 자, 200킬을 하면 힘 버프를 준다는데, 아, 이거 그냥 깻모 써버리고 싶다. 하하하. 200킬을 하면, 자, 여기에, 산타의 선물이 있습니다. 보호 갑옷들하고, 날카검. 요걸 좀 끼고, 이건 왜 껴? 자, 이제 몬스터를 잡아야 되는데, 나머지 일단, 힘 말고, 나머지 수련도 일단 미리 읽어놓죠. 이번 수련에서는 기다림을 배워야 하네. 마인크래프트를 켜놓고 3시간이 지난다면 자네는 성급함을 얻게 될 거야. 오, 요건 어차피 중첩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인고, 마지막은 인고입니다. 고통을 참는 거죠. 마지막 수련 또한 참는 것이다. 허나 이번에는 시간이 아닌 고통을 참아야 한다. 몬스터들의 샌드백이 되어 데미지 1000을 받으면 너에게 저항 버프를 주마. 오, 제가 이제 수련을 3개를 중첩해서 할 수가 있네요. 힘, 인고, 인내. 가죠. 아파. 짱 아파. 잠깐만. 오케이, 좋아. 나와라. 뭐야? 내 칼! 칼 버렸어. 미안해. 아이야, 내 칼 제가 먹었어. 아, 나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칼레나. 나 죽겠다. 오케이. 칼 되찾았다. 방금까지 이제 좀비 피그맨을 잡고 있었는데요. 얘네한테 이제 데미지를 많이 얻었죠. 그래서 보니까 데미지 테이큰이 1000을 넘었어요, 이제. 그리고 몹킬수는 아직 77밖에 안 됐는데 많이 얻어 터졌네요. 그래서, 자, 2킬 누르면, 저항투가 걸려있네. 이 화염저항은 황금사과 먹어서 그렇고요. 저항투가. 좋아. 나 그럼 이제 안 따라. 이거 다 벗어도, 아니네? 아프네? 아프다. 자, 인고도 깼어요. 마지막 수련인데 먼저 깼네. 힘하고 인내만 깨면 되네요. 이 구석에서 쳐야겠어. 와, 너무 많아 진짜. 이게 무슨 수련이야. 자, 191마리. 9마리만 더. 3, 4, 5, 6, 7, 8, 9. 얘네만 다 잡으면 된다. 자, 좋아.
한마디? 한마디 넘었어. 오! 따다다다다 200마디. 자, 200마디 잡아서 힘 버프를 얻었나 볼게요. 오, 힘 버프! 힘 버프도 힘투도 지금 걸려있죠. 오, 좋아. 완전 강력하다 지금 난. 크,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내 하나가 남았는데요. 인내는 자 지금 90분 플레이 했으니까 이제 겨우 반 했네요. 90분 더 기다려서 3시간 채웠더니 이게 성급함을 주네요. 자, 해볼까요? 오! 오? 오! 좋은데? 오, 좋아. 자, 인내까지 깼습니다. 자, 그럼 고수의 마지막 인사 듣죠. 모든 수련이 통과한 건가? 정말 대단하군! 이로써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니. 앞으로 자네의 활약을 기대하지. 잘 가게나! 자, 제가 마이핏 모드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재밌는 상황극을 연출해봤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단계까지 클리어했습니다. 고수 인정도 받았네요. 여러분도 한번 재밌게 즐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신만의 목표를 세워서 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죠. 그럼 이만.